1호 순서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과 대통령을 위해 한국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 밑에서 순서대로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지구촌의 가난과 전쟁 종식을 위해 수혜를 당한 자를 위해 북한 동포들과 대선교사를 위하여서 송태평 목사님부터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제는 지나가 버려서 감사하고 내일은 어차피 찾아올 거라서 감사하고 오늘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를 불러 예배하게 하시며 특별히 21세기 국제봉사협의회 총재 이김신과 특권회의 국민운동본부 38비의 포렌 축하회를 통하여서 나라와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여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만이 만사를 형통케 하시고 승격에 승리케 하시고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 나라 대한민국 5,300만을 국민의 사랑을 마음으로 믿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며 5,600만 5천 교회와 30만 목회자 25만 장로님과 1,200만 성년들을 합심하여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할 때 놀라운 기록과 있다 표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반드시 승리하리라 믿습니다. 찬양으로 기쁨으로 사는 이 나라가 되게 하시고 주님 또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욕심도 건강도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며 대한국정을 잘 이끌어 가시도록 악한 영들이 절대로 만들지 못하게 하시고 천국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시며 세계의 으뜸이 되시는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에 한일 우리 한국이 정상회담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좋은 결과 얻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한일 우리 오는 길로 지켜주시오. 경제 문화 사회 기업 관계 모든 기관 단체들까지 잘 이끌어 가시는 힘찬 대한민국 대통령님이 되게 하시고 기력과 체력과 능력이 넘치는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잘 인도로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시기에 모두가 되도록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국의 모든 교회를 붙드시고 강단을 성령께서 사로잡으시고 생명의 말씀을 강단에서 선포되게 하시고 교단이 하나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한국 교회들이 되게 하시며 각 교회에 세우신 목사님 교역자들이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담대함을 주시고 농촌교회와 미자립교회의 개척교회와 성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가 뜨겁게 예수님을 만나 성령 충만한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며 구원의 불길을 일으켜 예수 그리스도의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남기는 다음 세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죄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의 피로 덮으시고 싸매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시며 다음 세대들이 각종 중독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어둠의 결박이 풀어져서 온전한 자유를 예수 안에서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연이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지구를 만드시고 온 물리를 우리에게 나누셨지만 저희들은 세계의 일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였습니까? 이 시간도 잠깐이나마 주님 앞에 더듬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기도로 하답하여 주옵시고 먼저는 전쟁이 끊어지는 나라가 회개가 되어 없어서 지금 전쟁으로 인하여 너무나도 가난 속에 헤매고 있는 자들 우리 귀한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모든 전쟁이 종속이 될 수 있도록 속히 허락
무엇이 기도 종소리 울릴 때에 하나님이 연락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수혜를 당한 자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폭염과 폭우로 인하여 산재타가 일어나고 태풍과 물폭탄으로 하천이 범람하고 기아차도가 물에 잠기어 많은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슬픔의 단계에 있는 사망자 유가족들을 주께서 친히 위로해 주시옵소서. 피해를 입은 우리 이웃들이 슬픔과 고통을 당하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이들을 속히 이 고통이 늪에서 건져주시옵고 연약한 심령들을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큰 믿음이 되어야 할 때이오니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도록 굳센 믿음을 갖게 하시고 더욱 힘차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일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옵시며 한국교회가 앞장서서 수재민들을 위해 기도하고 도움의 손길을 전하며 피해적 이웃들에게 믿음과 용기를 나누고 수재민들의 아픔을 주님의 사랑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를 원망하기 전에 우리 먼저 자복하고 회개하게 하시고 이 땅의 십자가가 되어진 교회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반듯하게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수혜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수재민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의료의 축복이 넘치시길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북한 동포들과 해외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감사합니다. 21세기 국제봉사협회 청재, 침식, 이 침식을 축가 예배 드리는 가운데 오늘 주님 앞에 제목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보처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마음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또 나오지 모든 병든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고 하신 그 말씀을 믿고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세계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 동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곳에까지 달려가고 있습니다. 생명을 걸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북한 동포들이 너무 불쌍해서 그곳에 가서 정말로 아버지 수고를 당하고 고문을 당하면서까지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축복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해외 선교사님들 또한 주님이 축복하여 주셔서 모든 곳곳에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해주시고 믿고 세례 받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온천에 다니며 만민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뜻이 오늘도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의 기도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모든 기도 응답받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